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오르간 전공 이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오르간 전공 졸업생이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에서 오르간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교수님, 먼저 오르간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르간은 모든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발견된 물 오르간이 최초의 오르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르간을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이 만나 하나로 연주되는데요. 오르간의 고유한 소리와 함께 플루트, 트럼펫 같은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소리까지 아주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음부터 가장 높은 음까지 낼 수 있는 악기이고 아주 여리고 작은 소리부터 어떤 큰 공간도 꽉 채울 수 있는 큰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렇군요. 한 악기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르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혹시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예배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마르바더는 앞서 말씀드린 오르간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오르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악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르간은 건물마다 그 공간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세상에 같은 생김새와 구성을 가진 파이프 오르간은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점들이 오르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장신대 오르간 전공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신대에서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에게 오르간 실기뿐 아니라 예배음악과 관련된 과목들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오르간 전문 연주자뿐만 아니라 교회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한 수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찬송가 반주법, 성가 반주법, 오르간 즉흥 연주법, 오르간 구조악과 오르간 문헌 등 아주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오르간 예배 오르간 실습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장신대 오르간 전공생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쿤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이천석의 채플에서 오르간 반주를 통해 직접 예배를 인도해 보는 경험으로 교회 음악가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채플에서도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반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오르간 실습 수업을 경험하신 김초원 학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임례송, 폐회송, 기도송을 쓰임에 맞게 작곡하고 편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이 많지는 않은데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를 인도해보는 경험은 정말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천석의 큰 예배당에 회중들의 찬송 소리와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가득 찼었는데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듯 했고 오르가니스트로서 사명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맞습니다. 장신대 오르간 전공생들은 보통 4학년 때 예배 오르간 실습 수업과 연계되어 채플 반주를 합니다. 학생들은 절기와 예배 주제에 맞추어 전주와 후주를 직접 고르고 송년과 찬송가의 전주 간주, 화성 변주를 스스로 만들어 창의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반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졸업 연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채플 반주야말로 4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이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절정의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4학년뿐 아니라 2학년 때부터 학교 채플 시간에 대학 찬양대의 오르간 반주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 오르간 전공생들은 다양한 오르간 악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장신대에 설치된 두 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진 스위스 쿤사에서 제작한 파이프 오르간이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쿤 오르간은 55개의 스탑과 3개의 송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교회협력센터의 리거클로스사의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오르간은 29개의 스탑과 2개의 송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으로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이 두 대의 파이프 오르간에서 수업하고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관 연주실에는 알렌 3다 전자 오르간과 아르떼 컴퓨터 오르간이 설치되어 수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신대는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연습시설을 자랑합니다. 최근에 리모델링하여 최신 설비가 되어 있는 17개의 연습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경험을 쌓고 국내 최상의 연습시설에서 연습하며 실제 교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경험하고 준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기 사용과 관련해 오르간 전공생들이 설 수 있는 연주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교 오르간 전공 학생들에게는 많은 연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매년 개최되는 봄 연주회와 매학기 개최되는 오르간 전공 연주회 등을 통해 쿤파이프 오르간에서 독주와 협주를 하는 기회들이 있고요. 한 학기 한 번씩 연주 수업인 수요 음악회에서 연주실에 있는 3단 전자 오르간과 아르떼 컴퓨터 오르간에서도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르간 독주뿐만 아니라 수요음악회와 합창연주회에서 다른 전공과 협업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전공실기뿐 아니라 부실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르간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기 원한다면 합창지휘, 성악, 피아노, 작곡 중에 선택하여 부실기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신설된 제도로 이 중 한 가지의 전공실기 6학기와 해당 전공 클래스의 과목을 4학기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두 개 전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더 바쁘게 지내겠지만 졸업 이후에 활동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교수님, 오르간 전공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면 진로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르간 전공생들은 아마도 평생 예배를 섬기는 오르가니스트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예배 순서를 보면 목사님과 함께 오르가니스트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다양한 선교지 등 해외에서도 오르가니스트와 음악감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공부하거나 귀국 후 대학교와 다양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전문 합창단의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연계 수업에서 안내하는 대로 지정된 과목들을 수강하여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데요. 졸업 후에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따로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 장신대 학부에서 수업으로 듣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연장, 갤러리, 학교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문화예술 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진로가 있군요. 그렇다면 장신대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장신대의 대학원 과정은 4학기로 구성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5학기로 구성된 교회음악대학원 석사과정 이렇게 두 트랙이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오르간 실기와 관련 과목은 물론이고요. 교회음악에 대해 심도 있게 그리고 더욱 폭넓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부에서 오르간이나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혹은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교회음악가로서 성장하여 오르간 반주로 예배를 잘 섬기고 싶은 분들은 교회음악대학원 오르간 전공 과정에 오시면 알찬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면서 충분한 연주 실력을 쌓아 훌륭한 교회음악가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와 이론,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신대 대학원입니다. 네, 오르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다면 학부 졸업 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김초원 학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오르간 레파토리를 공부하고 싶었고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오르간을 다 이해하기에는 학부 4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다니면서 대학원에 정말 진학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크, 19세기 낭만 등 시대와 나라별로 오르간 음악을 깊게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있어 곡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오르간 세미나라는 강의에서 오르간 교수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수업에서 다루는 배움과 훈련은 오르간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할 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신대 대학원에는 일반 음악 과목과 교회 음악 관련 과목들과 함께 오르간 문헌과 예배 오르간 반주법, 즉흥 연주법, 오르간 세미나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오르간 세미나는 5학기에 걸쳐 매 학기 오르간 음악에 관련된 다른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오르간을 배워갈 수 있겠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오르간 전공으로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서울의 동쪽 아차산이라는 아름다운 산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음악학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그리하여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오르가니스트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실력을 갖춘 교회음악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오세요.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곳,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과정이 있는 바로 이곳,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